It's very cold. 자, 이곳은 오레곤에 있는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렇죠? 멋진 해변입니다. 근데 좀 추워 보이죠? 예, 이곳에서 수영하려면 꼭 스쿠버 다이버처럼 뭡니까? 웹 숯, 즉 잠수용 고무 옷 있죠? 예, 그런 것을 꼭 입어야 한다 그러네요. 예, 이야, 정말 춥겠죠? 자, 그러면, 자,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13쪽 문법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화법을 바꾸는 문제죠? 자, 다시 말해, 직접 화법은 간접 화법으로, 간접 화법은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A1 He said to me, I can help you. 자 1번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그는 나에게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I can help you라는 평서문의 직접 합법을 간접합법으로 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P전달문이 평서문이니까 전달동사 said to는 told로 바꾸고 주절의 동사가 told로 과거가 되니까 P전달문의 조동사 can은 시제일치에 따라서 could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 전달문의 주어 i는 말하는 사람 히니까 자, 히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유는 말을 듣는 상대방, 즉 미니까 미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 told me that he could help 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told me that he could help me. 2 He said, if I were not ill, I would do it at once. 자, 2번입니다. 해석해보죠. 그는, if I were not ill, 만일 내가 아프지 않다면, I would do it at once. 그것을 당장 할 텐데.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P 전달문이 가정법의 문장이죠. 자, 가정법은 시제일체 예외로서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원래의 가정법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단지 인칭 대명사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피 전달문의 주어 아이는 말하는 본인 자신인 히니까 아이를 히로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전달 동사는 그대로 said를 쓰면 되니까 자 정리해 보죠. He said that if he was not ill, he would do it at on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그것을 당장 할 텐데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He said that if he was not ill, he would do it at once. 3. <laughs> he said to me, I will go there tomorrow. 자, 3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죠. 그는 나에게, I will go there tomorrow. 나는 내일 거기에 가겠다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전달동사 said to는 told.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P 전달문의 주어 I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희니까 희가 되겠죠. 조동사 will은 시제 일치에 따라 would. 자, 그다음에 직접 화법의 희 e 는 간접 화법에서 대어로 바뀌지만 직접 화법의 대어는 간접 화법에서도 그냥 대어를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말 o 오는 the next day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죠. He told me that he would go there the next 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내게 자기가 다음 날 거기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He told me that he would go there the next day. 4. She said, "I wish I were a millionaire." 4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녀는 "I wish I were a millionaire."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피 전달문이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 이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정법 과거인 wish 이하는 c j 일치에 상관없이 그대로 써 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인칭 대명사만 바꾸면 되겠죠. 피 전달문의 주어 i는 말하는 본인 자신인 she가 되고 wish는 가정법 형태가 아니니까 c 시제에 따라서 wish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She said that she wished she were a millionai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She said that she wished she were a millionaire. 5. He said, I will soon recover. 자, 5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그는 I will soon recover. 나는 곧 회복될 거야.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자, 전달 동사는 그대로 said. 피 전달문의 주와 I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h 니까 자, h 로 바꿔주고, 자, 그다음에 조동사 will을 시제에 따라서 우드로만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 said that he would soon recov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곧 회복될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He said that he would soon recover. 6. She said to him, I've been very busy until now. 자, 6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녀는 그에게 I've been very busy until now. 나는 지금까지 매우 바빴어.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전달동사 said to는 told.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피 전달문의 주어 I는 말하는 사람 쉬니까 쉬가 되겠죠. 자, 현재 완료 have been은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 완료인 had been이 됩니다. 자, 그리고 now는 then으로 바꿔야겠죠. 자, 정리합니다. She told him that she had been very busy until th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때까지 매우 바빴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She told him that she had been very busy until then. 7. The girl told me that she had dreamed a curious dream the previous night. 자, 7번입니다. 해석해보죠. The girl told me that 그 소녀는 나에게 dead이야 라고 말했다. She had a dream, a curious dream, the previous night. Curious는 여기서는 기묘한, 즉 아주 이상한 이런 뜻이니까, 자 자기가 그 전날 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자 다시 말해, 그 소녀는 나에게 자기가 전날 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보니까 간접어법의 문장이죠. 그래서 직접어법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전달 동사는 told에서 said t 로 바꾸면 되고 자그 다음에 접사 that을 없애고 comma 그 다음에 원래대로 인용보를 해주고 p 전달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p 전달문을 만들어 보면 that절의 주어는 she 이렇게 나와있죠. 말하는 사람 떠걸 즉 본인을 가리키니까 i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과거 완료 had dreamed는 현재 완료 have dreamed 혹은 과거형인 dreamed 이렇게 되돌려야 하는데 자,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은 자, 뒤를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시간에 부사고 the previous night. 자, 이것을 보면 자, 원래 last night. 자, 이것이었겠죠? 자, 따라서 현재 완료형에 쓸수 없는 last night이 있으니까 현재 완료는 안 되고 과거형인 dreamed를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면 The girl said to me I dreamed a curious dream last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girl said to me I dreamed a curious dream last night. 8. She said to me, "Have you ever been abroad?" 자, 8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녀는 나에게 "Have you ever been abroad?" 당신은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피 전달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자, 우선 전달 동사 said to는 asked로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asked me 이런 식이 되고 자그 다음에 의문문을 if 혹은 whether 그 다음 평서문의 형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피 전달문의 주어 y o u 는 말을 듣고 있는 미니까 i 가 되고 현재완료 have been 는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완료인 had been 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 ever 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She asked me if 혹은 whether I had ever been abroa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나에게 해외에 나가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She asked me if I had ever been abroad. She asked me whether I had ever been abroad. 9. He said to me, Did you go to the park last night? 자, 9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는 나에게 Did you go to the park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공원에 갔었니?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역시 P전달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자, 전달동사 said to를 asked로 바꿔서 asked me.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을 if 혹은 whether 플러스 평서문 이렇게 만들어서 asked me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P전달문의 주어 you는 말을 듣고 있는 미니까 I가 되고 did you go 자, 이런 식으로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이용해서 I had gone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st night in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He asked me if 혹은 whether I had gone to the park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는 내게 내가 그 전날 밤에 공원에 갔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He asked me if I had gone to the park the previous night. He asked me whether I had gone to the park the previous night. 10. He said to her,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자, 10번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그는 그녀에게, What is the matter with you?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 전달문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자, 전달동사는 est가 되고, 접속사는 의문사 what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what, 그 다음에 평소문, 이런 어순이 되면 되겠죠. 자 비동사 is는 시제 L, 치에 따라서 w a s 자그 다음에 with you. 여기에서 you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허니까 자, 허로 바꿔서 with 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음문사 what은 보어가 아니라 음문 대명사로 주어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주어 what 플러스 불완전 자동사 is. 그 다음에 보어인 the matter 이런 평서문의 어순이니까 자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what the matter was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what was the matter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죠. He asked her what was the matter with 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asked her what was the matter with her. 자, 우리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자,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돼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해, 이때 의문사는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죠. She said who broke the window. 자, 이런 문장을 화법 전환해 보면 자, 의문문이니까 she asked who had broke the window. 자, 요렇게 되죠. 자, 나머지는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who had broken the window. 자, 이 부분만 살펴보면 자, who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이기 때문에 의문사 who, 그다음에 동사 had broken. 그다음에 목적어인 the window.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번으로 가죠. 11. He said to me, "Start at once." 자, 11번입니다. 자, 보죠. 그는 나에게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하시오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p 전달문이 명령문이니까 tell plus 목적어 to plus 부정사 이런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전달 동사 said to를 told로 바꾸고 그다음 명령문을 to 부정사. 자, 이런 형태로 연결하면 되니까 start가 to start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told me to start at on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told me to start at once. 12. The doctor said to him, don't smoke too much. 자, 12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 의사는 그에게, don't smoke too much.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 전달문이 부정명령문이죠. 자, 피 전달문의 내용이 의사의 충고니까, 전달동사는 told 보다는 advised. 자, 이것을 쓰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명령문이 나오니까 not to 부정사 이런 형태. 다시 말해 not to smoke.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The doctor advised him not to smoke too much.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의사는 그에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런 뜻이죠. 자,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doctor advised him not to smoke too much. 13. He said to me, "Will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자, 벌써 13번이네요. 자, 절반 을 넘게 풀었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 보죠. 자, 그는 나에게 "Will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p 전달문을 보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자, 내용을 보면 will you 이런 형태로 정중한 부탁을 하는 거니까 if 혹은 whether 플러스 평소문 이런 형태의 간접화법보다는 ask a to 부정사, 다시 말해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바꿔보죠. 자 will you tell me에서 you는 말을 듣는 미이고미는 말을 하는 히니까 tell me를 to tell him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he asked me to tell him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He asked me to tell him the way to the station. 14. My father said to us, "Let's go to the zoo." 자, 14번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Let's go to the zoo." 동물원에 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런 뜻인데요. 피전달문이 let's로 시작하는 간접어문문이죠. 제안을 나타내니까 전달동사는 suggested 혹은 propos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절에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should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원형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어법으로 바꿔보죠. my father suggested 혹은 proposed to us 자, 여기 to us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다아실거예요 비전달문의 주어가 we니까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접속사 that. 자, 그 다음에 we should go to the zoo. 혹은 should를 생략해서 we go to the zoo.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father suggested to us that we go to the zoo. My father proposed to us that we should go to the zoo. 15. She asked me if I was not feeling very well. 자, 15분을 풀 차례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She asked me. 그 여자는 나에게 물었다. If I was not feeling very well. 자, 내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지를. 다시 말해, 그녀는 나에게 내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지를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화법이니까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if가 있으니까, 피 전달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sked는 said to.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묻는 내용이, 너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니? 자,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하니까, I는 you로, was not은 I n t 이 되는데, 자,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아가 주어 you 앞으로 나와서, are you not feeling very well?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해 보죠. She said to me, are you not feeling very we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She said to me, "Are you not feeling very well?" 16. He asked me where I came from. 자, 16번을 보니까 came from이 나오네요. come from 하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 태생이다. 자, 이런 뜻이니까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물었다. where I came from.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다시 말해, 그는 나에게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물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역시 간접화법이니까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음문사 where가 이끄는 간접음문문을 직접음문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전달동사는 said to. 자그 다음에 where 이하를 직접음문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시제는 도로 현재시제가 되고 직접음문문이니까 음문사 플러스 조동사 t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where I came from 이, where do you come from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어요. 자, 완성해보죠. He said to me,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said to me, Where do you come from? 17. He said, How exciting the game is. 자, 17번입니다. Exciting은 형용사로 흥분시키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런 뜻이니까. 자, 그는, How exciting the game is? 그 경기는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가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P 전달문이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감탄문의 화법 전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우리 앞에 기본법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우선 전달동사는 cry, cry out 또는 exclaim, shout. 자, 이런 것을 쓸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흥분돼서 외치는 거니까, 자, sad를 i exclaimed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 전달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간탄사 하우나 왓을 접속사로 사용해서 그대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죠. 자, 두 번째는 강조 부사 메리를 첨가시킨 평소문으로 바꿔서 접속사 댓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적으로 이제는 시제 일치에 따라 워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바꿔 보면 How exciting the game was. 이런 식이 되겠죠. 정리해 보면 he exclaimed how exciting the game wa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으로 바꿔보면 he exclaimed that the game was very excit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exclaimed how exciting the game was. He exclaimed that the game was very exciting. 18. He said hurrah I have passed. 자, 18번입니다. 자, 그는 hurray 만세. I v e passed. 나는 합격했어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피전달문이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외쳤다. 이런 뜻이니까 전달 동사는 역시 exclaimed. 자, 이것을 써보죠. 자, 그런데 피전달문에 hurray. 자, 이런 감탄사가 있으니까 감탄의 느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exclaimed 뒤에 with delight. 자 이런 말을 첨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He exclaimed with delight. 자그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쓰고, 자 that절의 주어는 피 전달문의 주어 I가 말하는 사람 히니까 자 히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완료 have past는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완료인 had past가 됩니다. 그래서 he had past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보죠. He exclaimed with delight that he had pass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He exclaimed with delight that he had passed. 19. I said, may God forgive me. 자, 19번입니다. 나는 may God forgive me. 신이여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P 전달문을 보면, May God forgive me. 자, 이런 식으로 기원문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May는 생략하고, God forgive me. 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자, P 전달문이 신에게 기원하는 기원문이니까, 전달동사는 Prayed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대절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자, 대절에 May를 쓰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달동사 Prayed가 과거니까, 시제일에 따라서 May가 Might가 되겠죠. 그래서 that god might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따라서 간접 화법으로 바꿔 보면 I prayed that god might forgive 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prayed that god might forgive me. 20. She said it is raining and I cannot go. 자, 벌써 20번입니다. 자, 이제 여성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끝까지 차선 다해 보죠. 자, 해석을 해 봅니다. 자, 그녀는 it is t i raining. 비가 오고 있다. and 그래서 I c a n n t go. 나는 갈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비가 오고 있어서 나는 갈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죠. 자, p 전달문이 등위접사 속 and로 연결된 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a n d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절을 각각 대절로 네 바꾸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전달 동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뜻은 생략할 수 있지만 and 다음에 death은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강조했었죠? 자, I는 말하는 본인 쉬니까 쉬가 되고, is와 cannot은 시제일치에 따라 각각 was와 could not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 주의하면서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she said that it was raining and that she could not g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달동사 said 다음에 death은 생략할 수 있지만, and 다음에 death은 t h a t y e a 가 s a i d 의 목적을 한 것을 분명히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that은 생략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네이티브 중에는 자, 이 경우에 흔히 a n d d 의 that을 생략하고 she said that it was raining and she couldn't o go. 혹은 앞에 that도 생략해서 she said it was raining and she couldn't o go. 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a n d d 의 that을 생략하는 것은 사실은 맞는 어법은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형 캔낫은 붙여 쓸수 있지만 과거형인 쿠드낫은 붙여 쓸 수가 없죠. 자, 붙이려면 단축형인 쿠든트를 써야 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21. 자, 21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자, 그는 it is morning 아침이다. for 왜냐하면 The birds are singing. 새들이 지저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 것을 보니 아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피 전달 문이 등의 접속사 for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중문이긴 한데 등의 접속사 for의 경우는 and나 b u t 과는 달리 간접화법에서 for 다음에 대서 쓰지 않는다 그랬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시제만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전달 동사가 said니까 i s 는 was. 아는, 워로만 바꾸면 되겠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He said that it was morning for the birds were singing.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He said that it was morning for the birds were singing. 22. He said to me, I have no money with me now. Please lend me some until tomorrow. 자, 22번입니다. He said to me.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죠? I have no money with me now. 나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Please lend me some until tomorrow. 내일까지 돈을 조금 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피 전달 문이 평서문 플러스 명령문. 자 이런 형태의 혼합 문이죠. 자 혼합 문의 경우 전달 동사를 각각 사용해서 양쪽을 e n d 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평서문인 I have no money with me now 자 이것을 만들어 보면 전달 동사는 said to를 told로 바꾸면 되겠죠 자그 다음 I는 말하는 사람이 h 니까 he로 바뀌고 have는 시제일지에 따라 과거형인 ha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with me의 we는 역시 he를 의미하니까 전치사 with의 목적으로 목적격 힘이 되어서 with him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now는 then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He told me that he had no money with him then.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을 연결해 보면 피전달문이 명령문에 please가 쓰여서 부탁을 나타내니까 전달 동사는 a s t 를 쓰고 자, 투 부정사를 연결하면 되니까 a s k e me to l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lend me에서 me를 보면 역시 말하는 사람이 he니까 타 동사 lend의 목적으로 목적적인 힘이 되어서 lend him.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morrow는 the following day 혹은 the next day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the following day를 써보죠. 자, 정리합니다. asked me to lend him some until the following 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두 개의 문장을 end로 연결시키죠. He told me that he had no money with him then and asked me to lend him some until the following 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He told me that he had no money with him then and asked me to lend him some until the following day. 23. He told them that he had met her the day before but that he had not seen her since. 자, 23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He told them.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That he had met her the day before. 자기가 그 전날에 그녀를 만났지만, but, 그러나, that he had not seen her since. 그후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 다시 말해. 그는 그들에게 자기가 그 전날에 그녀를 만났지만, 그후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간접화법이니까직접화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but 다음에 that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피 전달문이 등위 접속사 버스로 연결된 중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전달동사 told는 s a i d o 가 되겠죠. 대절의 h 는 말한 사람 본인이니까 i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과거 완료 헤드맷은 과거 혹은 현재 완료로 되돌려야 하는데 the day before가 yesterday로 바뀌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met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ut that에서 that은 없어져야 하고, 주어 he는 역시 i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had not seen.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니까, 과거 혹은 현재 완료로 되돌리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계속의 의미를 가지면서 완료형에 쓰이는 부사 since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인 have not seen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화법의 문장을 완성해 보죠. He said to them, I met her yesterday. but i have n t seen her sin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said to them, I met her yesterday, but i have not seen her since. 24. Alas, how foolish i have been, he cried. 자, 24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Alas. 아, how foolish i have been. 나는 얼마나 어리석어 왔던가라고 그는 소리쳤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피 전달문이 감탄문이죠. 전달 동사는 그대로 cried를 쓰면 됩니다. 자, 탄식을 강조하는 감탄사 alas. 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기본법 설명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 이런 경우 전달 동사 cried 뒤에 with a sigh. 자, 이런 어구를 첨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강조 부사 very를 첨가시킨 평서문으로 바꿔서 접속사 d as로 연결시키는 것은 보통 감탄문과 마찬가지죠. 자, I have been에서 I는 외치는 사람이 he니까, 자, he로 바뀌고, have been은 시제일에 따라서 had been,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olish 앞에 very를 첨가시키면 되겠죠. 자, 이제 간접합법의 문장으로 완성해 보면, he cried with a sigh that he had been very foolis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 간탄사 how를 접속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he cried with a sigh How foolish he had been. 이렇게 써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cried with a sigh that he had been very foolish. 25. The officer said to the soldiers, Stay where you are. Don't leave your post. 자, 이제 마지막 25번입니다. Post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경계구역 혹은 초소 이런 뜻입니다. The officer said to the soldiers, 그 장교는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stay where you are.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어라. don't leave your post. 경계구역 혹은 초소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장교가 병사들에게 하는 명령이니까 전달동사는 명령하다. 그래서 order 혹은 comman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자, 이런 형태가 오면 되겠죠. 자, P 전달문이 별도로 된두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된 혼합문이긴 하지만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이니까 뒤에 전달동사는 생략해서 전달동사를 하나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달동사는 한 번만 쓰더라도 두 개의 명령문을 각각 and로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자, 주의하세요. 자, 뒤에 명령문은 don't leave. 자, 이런 식으로 부정명령문이니까 부정사의 부정. 그래서 not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not to leav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ay where you are. 자, 여기에서 you는 명령을 듣는 the soldiers. 자, 이것을 받으니까 대명사 they로 받고, 자, CJH에 따라, a r e 는 w e r e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our post에서 your는 their. 이렇게 되겠죠. 자, 명령문의 피 전달 부분은 투부정사가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자, 이제 간접화법의 문장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The officer ordered 혹은 commanded the soldiers to stay where they were and 자, 그 다음에 전달동사는 반복되니까 생략하고, 자, 부정명령문이니까, not to leave their pos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죠. The officer ordered, 혹은 commanded, the soldiers to stay where they were and not to leave their pos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보죠. The officer ordered the soldiers to stay where they were and not to leave their post. 자, 이것으로 1번부터 25번까지 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보았습니다. 자, 푸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112쪽 기본법 설명을 할때 자, 강의를 잘 들은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어렵던 화법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래 장문 연습을 해 보죠. 자,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장문 연습은 간접합법, 직접합법.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영작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전부 두 개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보죠. 자, 문제를 보면 나는 차장에게 기차가 몇 시에 부산에 도착하느냐고 물었다. 자, 먼저 간접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접합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A가 B에게 뭐뭐 하느냐고 묻다. 자, 이런 말을 할때 전달동사 ask를 써서 A ask B. 자, 그 다음에 음은사 플러스 평서문 이런 어순의 문장으로 만들면 되죠. 자, 그리고 이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어서 a, say, to b 자, 그 다음에 음은사 플러스 조동사두,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어순의 직접화법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차장은 conductor. 몇시 하는 것은 what time. 이렇게 하면 되고,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는 alive at 혹은 alive in을 쓰면 되는데, at 다음에는 비교적 좁은 장소. 자, 인 다음에는 비교적 넓은 장소가 오죠? 자, 여기서는 부산에 도착하다니까, alive in 부산. 자, 이런 식으로 도시는 비교적 넓은 장소를 말하니까 전치사 i n 을 써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정거장에 도착하다 하면 정거장, 즉, 스테이션은 비교적 좁은 장소를 말하니까, alive at the station. 자, 이런 식으로 as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죠. 나는 차장에게 물었다. I asked the conductor. 자, 기차가 몇 시에 부산에 도착하느냐고, What time the train arrived in 부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What time 이하가 간접 의문문이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평소문의 우선이 되는 것과, Alive가 시제일지에 따라서 a r r i v e 자,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 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I asked the conductor what time the train arrived in 부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직접화법의 문장으로 바꿔보죠. 전달동사 asked는 said to가 되고 what time 이하가 의문문으로 피 전달문이 되죠. 자 따라서 I said to the conductor what time does the train arrive in Busa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I asked the conductor what time the train arrived in Busan. I said to the conductor what time does the train arrive in Busan. 자 다음 2 번입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방을 치워라 하고 어머님이 나에게 말했다. 자 직접화법의 문장이니까 먼저 직접화법으로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이 영작의 핵심은 A say to B 명령문. 자 이런 형태의 직접화법으로 영작한 다음에 자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P 전달문이 명령문이니까 A tell B to 부정사 이런 형식으로 P 전달 부분을 to 부정사로 처리한다는 점이죠. 자이 점에 주의하면서. 자 먼저 직접 화법으로 영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 말은 접속사 before를 써서 before I come back 이렇게 하면 되고 머무를 치우다 하는 것은 머무를 정돈하다 이런 뜻이니까 put 머머 in ord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방을 치워라 이런 말이니까 put the room in orde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Mother said to me. 자, 이처럼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mother, father. 자, 이런 것을 고유명사처럼 취급해서 관사 없이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기 전에 방을 치워라. 자, 이런 말이니까, put the room in order before I come bac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before 이하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Mother said to me, put the l o o m in order before I come bac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P 전달문이 명령문이니까 전달동사 텔을 써서 텔 사람 투부정사 이런 형식으로 바꿔보면 Mother told me to put the l o o m in order before she came back.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before 이하에서 직설법의 아이가 말하는 범인인 Mother. 즉 어머니니까 쉬로 바뀌어야 하고, come은 간접법에서는 합 주제의 동사가 told로 과거니까, 시제일치에 따라서 came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그 소설을 오래전에 읽었다고 메리가 말했다. 자, 우선 간접화법이니까 간접화법으로 먼저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p 전달문이 평서문이니까 전달 동사 s a d 를 이용해서 said that 주어 동사. 자, 이런 형식으로 영작해서 간접화법을 만들고 자, 이를 다시 said comma 하고 평서문인 p 전달문을 인용부 안에 넣어서 직접화법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가 말했다는 Mary said that.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다음에 소설은 novel. 이렇게 하면 되고, 오래전에는 long ago.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소설을 오래전에 읽었다. 자, 이렇게 하면, 메리 자신이 소설을 읽은 거니까, she read the novel long ag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소설을 오래전에 읽었다고 메리가 말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읽은 시점이 메리가 말한 시점인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니까 과거완료시제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read는 과거완료인 had read가 되겠죠. 자 그리고 long ago의 ago는 before로 바뀌어서 long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메리는 뭐뭐라고 말했다. 메리 said that 자기가 그 소설을 오래전에 읽었다고. she had read the novel long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직접 합법으로 바꿔보면, 과거 완료 had read가 과거 시제로 되돌려지니까 read로 쓰고, 과거 시제니까 before가 ago로 다시 바뀌어야겠죠? 자, 정리합니다. Mary said, I read the novel long ag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Mary said that she had read the novel long before. Mary said, I read the novel long ago. 자 다음 4 번입니다. 다음 일요일에 소풍 가자고 그가 우리에게 제안했다. 자 역시 간접화법이니까 먼저 간접화법으로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이 영작의 핵심은 피 전달문이 제안을 나타낸 것이니까 제안을 나타낸 전달동사 suggest를 써서 suggest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자 혹은 should를 생략해서 suggest that 주어 동사 원형 이런 형식으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다시 직접 합법으로 나타낼 때는 let's 플러스 동사 운영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소풍 가다는 g o o n a picnic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일요일은 next Sunday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주어진 형식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안했다. He suggested to us. 물론 to us는 생략해도 되죠. 자, 다음 접속사 that을 쓰고 다음 일요일에 소풍 갈 것을 자, 이것을 해보면 자 누가 소풍 갑니까? 우리가 가는 거니까 that's r i g t 주요는 we가 돼서 we should go on a picnic the next Sunday. 자 혹은 should를 생략해서 we go on a picnic the next Sund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next Sunday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간접 화법에서는 next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next week 혹은 the next Sunday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죠. He suggested to us that we should go on a picnic. 자, 혹은 we go on a picnic the next Sun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죠. 피 전달문이 제안을 하는 내용이니까 자, l e t s 로 시작하는 간접 명령문을 만들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직접 화법에서는 next Sunday 앞에 정관사 더를 없애야겠죠. 자, 바꿔봅니다. He said to us, let's go on a picnic next Sun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A say to B 의문문. 자, 이런 형식의 직접 화법으로 영작한 다음에 자, 이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P 전달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A ask B if 혹은 whether 그다음에 평서문 자 이런 형식으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해 보죠. 자, 오늘 신문은 today's pap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재밌는 것, 자, 이 말은 something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의문문이니까 something 대신에 anything 을 써야겠죠. 그래서 anything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뭐가 있느냐. 자이 말은 is there 뭐 뭐. 자 이런 형식을 쓰면 되니까 오늘 신문에 뭐 재밌는 게 있느냐. 자이 말은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in today's pap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상을 완성해 보죠. 자 그가 나에게 말했다. He said to me 오늘 신문에 뭐 재밌는 게 있느냐.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in today's pape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전달동사 said to는 asked가 되죠. 자 p 전달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if plus 서문자 이런 형태를 만드는데 자이 s 가 시제일치에 따라서 was가 됩니다. 자 그래서 if there was anything interesting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오늘 신문, 즉 today's paper에서 Today가 that day로 바뀌어야 하는데 today's paper. 자 이것은 자연스럽지만 that day's paper 이것은 어법상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소유격을 나타낸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the paper of that day.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 the paper of that 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He asked me if there was anything interesting in the paper of that 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자. In in 자 이것으로 1 1 3쪽에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자 아울러 합법에 대한 모든 문법 강의가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더 복습을 반드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 있습니다.